오는 25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호남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송영길 34.6%, 이해찬 28.2%, 김진표 16.3%, 무응답층이 41.7%에 달했습니다. 무응답층이 많은 만큼 호남표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호남 출신과 세대 교체론을, 김진표 후보는 경제와 광주 경제 살리기를, 이해찬 후보는 5.18 유공자와 리더십을 내세워 공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송영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2020년 총선 승리도 문재인 정부 성공도 없습니다. 최소한 네 번 정도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안정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 이해찬이 나섰습니다. 호남의 민주당 내 권리당원은 전체의 27%인 19만 명. 권리당원의 40%를 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3분의 1가량도 호남 출신이어서 결국 호남의 선택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이 지역 출신 당 대표를 선택할지 아니면 경제당 대표나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뽑을지 그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